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어제부터 이틀 동안 거의 대전내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며칠 전에 태백시 문곡소도동 지지리골, 여기에 태백 할매 손만두 이런 데가 있는데, 국수가 하도 맛있어가지고 뭐 시원하고 아주 이렇게 맛있어가지고 다시 생각이 나서 국수 한번 먹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 서울 손님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고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진짜요. 진짜? 근데요, 여기요 상장동 지지리골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언제 봤겠나, 상장동을. 네. 문곡 소도동이 아니고 다 또랑 건너는 이쪽은 상장동이구나. 네, 상장동. 상장 열립니까, 상장동이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장동이랍니다, 상장동. 상장동 진짜 그러십니까? 아이고, 역시 서울에서 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을 텐데도 맛있다고 하시면 돼요. 시원하고 정말 진심이라고 믿으면서. 하긴 뭐 여기 뭐 맛없는 걸 있다 할 필요는 없지. 서울 왔는데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며칠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만두하고 그 젓가락질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주 저 댓글에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젓가락질 하는 사람도 다 있네. 어디 갔어? 이렇게 먹더라니까. 그 사장님 이래가지고 이래 먹어가지고 뭐 이 댓글에 난리가 난 거야. 희한하게 하는 사람이 다 있다는 둥. 뭐. 야, 아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희한하게 하더래. 근데 내 말은 어떻게 먹든지 말든지만 그걸 이 쓸데없이 이쁘더라.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 혼자 사는데 사람은 착해. 아주 건축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집이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집이 수시로 바뀌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건축기를 해주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면 자기가 이제 밖에 이 시원함 그 뭐지? 진흙으로 하는 거 뭐라 하지? 삼토 찜질방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기가 허리가 다쳤다고 어디 가서 뭘 다 구해와가지고 맥반석을 갈아가지고 그리고 또 침대를 또 만들어놨어. 자기만 꽉 찌질이 있어서 거기다 온수 매트식으로 뭐 또 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막 아 음식을 하얗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뭐 잉어 보셨죠? 잉어, 잉어. 그래 그것도 겨울엔 죽으니까 집이 너무 예. 사람도 착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좀 모르는 게 알아요. 포근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집이 산밑이니까 포근이니까 거기다가 오만 거기다가 싫어. 그리고 효소가 또 엄청 남자가 엄청 많이 담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 하면 자기가 또 김장을 딱 김장 거기 자기가 어떤 보통 한 세석한대요. 거기다 혼자서 해갖고 자기 분화 안에서 혼자서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덕분에 한번 평소에 혹시 새우장은 먹을 줄 알아요? 너무 그거 맛있어요. 저거 나 먹을 줄 아는데 했더니 새우장을 딱 이만큼 해서 새끼의 새우장 있어. 네, 그것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 먹고 하여튼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잘 진짜 제주뿐이야. 그래갖고 한 번씩 거기 삼겹살 먹었는데 거기서 같이 다가면서 뭐 엄마 맛있게 너무 시원하고 물을 치 그러니까 그렇지 물이 없는 잘 먹는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그냥 물이 흐르는 거 같은데 보셨죠? 그 호수를 그 골짜기 하나 몇백 메다에서 끌어다가 그걸 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날 가다 보니까 호수가 아스팔트 밑으로 있길래 나는 그러면 이 호수가 이 아스팔트 하기 전에 호수를 묻었나 보더니 아니면 자기가 그 아스팔트 갈라가지고 호수를 밑에 놓고 다시 보여줬고 아스팔트 호수가 아직까지 그렇지 건축이라 그럼 집도 직접 다 그렇게 진 거예요. 자기가 진 아니 집이 똑같더라고요. 그 집도 전번에 갔을 때랑 또 바뀌었더라고요. 건축할 줄 알고 근데 또 남자가 보셨죠? 남자 얼굴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모자라서 남자가 막 완전 못 빼봤으니까 입어서 여잔 줄 알았어. 근육 근육에다가 멋진 사나이야. 이게 그냥 왔다 남자 낡은 애써요? 완전
나이키가 50 그 중반 됐나? 근데 뭐? 매워. 야, 아들이 생긴 거 너무 좋아해. 그러네. 생기고 또 이렇게 딱딱하게 생겼으면서도 아기자기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네. 아기 착해, 아기자기하고. 오, 매워. 잠시만. 매워? 매워. 매운 거 입으러. 어, 왜 매운 거 시켰을까? 하면 안 매운 거 시켜야지. 아유, 매운 게 매운 거 안 시켰는데. 아, 잘 먹어. 매운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매운 게 좋잖아. 엄마, 당신 매운 거 안 먹잖아. 매운 거 안 먹잖아. 아니 도깨비님 매운 거 안 드시잖아요. 아 저번에 매운 거 막 너무 맛있다고 잘 드시는데.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때 맛에 지금 한 번 더 시키신 거지. 그러니까 아, 살기 좋아. 매운 거 안 먹어. 어떻게 그렇지? 매운 김에 왔다니까. 아, 내가 매운 것들이야. 아유 그때 달라요. 시원하네. 진짜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너무 시원한 거 맛있어. 아주 땀이 났다 쏙 들어간다. 그냥 맛 없. 여기 많이 알려줘야겠다. 진짜 알면은 사람들 많이 오는데. 호박. 갈비집도 있지, 국수집도 있지, 만두집도 있지. 음악회도 가끔씩 여기서 막내다니고. 여기 아니야, 여기 작업실 앞에. 오늘날 작업는게 엄청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5일날. 나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라 열었나 싶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기다렸잖아요. 5일날 우리 오빠 친구들이 와서 연습을 했는데 그냥 크게 그냥 오는 사람 와가지고 그냥 우리 마당에서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한다고. 언제 언제? 9월 5일? 그냥 와서 그냥 뭐 공연처럼 하지 말고 어차피 노인사가 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지.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놀자. 그래.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 부르고 이런 거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벌써 내가 세 번을 잃었거든. 그러니까 미안하겠다. 그러지 말았어. 주로 면이 그러니까 면이 그냥 국수가 아닌 것 같아. 라면발 국수 아니야? 아니 근데 면인데. 면인데 초면인데 잘 삶아서 그런 거예요? 네 초면이 워낙 소면은 소면인데 고무소면아 치자 소면 아 치자 소면 치자 소면 소면 네 육각 맞지 않아? 우리가 일반 육각까지 육각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 건축하시는 분은 어차피 이거는 못 배웠어. 아니 그 댓글에 보고 내가 이건 다시 봤어 리바이브로.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또 말이 많이 아, 그럼, 재미가 아, 재밌잖아. 그래서 나도 몰랐어 그냥 지나쳤어. 그 댓글 보고 삐지 마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논란이 있겠는데. 그러실 양반은 아니고. 맞아. 그래서 다시 아니 그 댓글 단 거 보고 뭘 어떻게 젓가락 줄 했길래 그러지? 그 다시 아니 그러니까 댓글에 세상에 젓가락 줄 저렇게 한 사람 보다가 참 봤다. 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재미있는 그 볼거리니까. 그래서 그걸 아니 젓가락 줄 어떻게 하지 말지 기대 이게 내 정도 아닌데. 응? 삼겹살 먹을 때도 그래가지고 톡톡 찍어 먹으니까 야 신기하다 말이야. 가끔 우리 저 대우정에서 대우정에서 삼겹살 먹는 그때도 막 젓갈질이 이렇게 나빠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삼촌은 잘 표현해야 되고 아니 어려서부터 젓갈질 잘못한다고 얼마나 혼났을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나하고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젊은이 또 생각할 때 항상 내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네. 그러니까 오해도 생기고. 맞아. 우리 옛날에 선생님, 저기. 진짜.
하는 거죠. 이슬람이라 이런 데 보면 뭐예요? 손으로 밥을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하고 더럽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모순감은 제대로 못 씻는다면 그것도 깨끗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뭐 식감과 촉감과 이게 조물조물 해가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밥 먹는 손으로 또 딴 거 잘 안 한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아 실제로 우리가 봐도 옛날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손맛으로 음식 엄마의 다 손맛이 아닌가? 그렇지. 조물조물 하는 거죠. 옛날에 뭐 그 일회용 장갑이 있었어. 맞아. 옛날에 다 손으로 했지. 맞아. 그래도 병원 오고 건강했어. 예예예. 커피숍도 있죠 여기. 예 있어요. 커피 먹자. 아니 오늘 안한대. 그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쟤네들 지금 빵만 만들고 일절 안 받더라고요. 우리 저기 테크아웃으로 사가지고 나가려는 데인데 안 가서 테크아웃 하려고. 어디 있어 거기? 여기 아니 옆에. 여럿이 안 가셨으니까. 나 국어 좀 배워보고 싶어. 나 보고 싶었다면요. 전화해라 그랬다면. 네. 뭐 일할 거 있어? 아니. 배울 거 있어? 아니 지금 아직 배울 건 아니라도 이제 시니어. 시니어. 우선 저희가 모아가지고. 그래. 계획을 세워보려고. 그래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나 커피 내리는 그. 그것지도 없고. 아니 신경을 하게 되면 이제 각자 뭔가 재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경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태바 알림, 태빈도 알리시고 태백을 너무 좋은 활동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손재주 좋고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이 중단이 돼가지고 너무 중단됐어. 지금 서울이 워낙에 서울은 더 아무도 서울은 정말 아우 장사 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 어제 되겠지만 조만한 사람들 전세주더라고. 아니 너무 일단 지금은 생각하면 안 하고 저녁에 좀 시원하게 좀 드세요. 다음에 나 다 먹어. 너 하나씩 먹자. 어때? 괜찮아요. 맛있어. 언니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 엄마의 만두 손맛이 있기 때문에 만두 맛을 맡아주지. 응. 자, 태백,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지지리골 입구에 태백 할매 손만두. 맛있게 서울 손님하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맛있어요, 정말. 국수.